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이제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테슬라가, 미국장 안에서 12%가 또다시 한번 더 빠져버렸어요. 뭐 이게 불길한 예감 항상 적중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이 테슬라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중국 차들에 대한 추격을 뿌리치기는 힘들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타나면서 또 신저가를 쓰는 모습들이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 또 신저가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와 애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결국 이제 거품인가, 거품이 꺼지는 과정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이제 어제 발표됐던 반도체 세액 공제 그 효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또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추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건설주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알아보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코스피가 1.68%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자, 환율이 1270원 기록을 했고요. 유가가 75달러. 전일보다 많이 빠졌다거든요.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2969억 원 매도, 외국인이 2611억 원 매수, 기관이 7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0억 원 매수, 외국인이 174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142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와 똑같은 매도 숫자를 기록했어요. 174억 원. 자,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이세 가지를 합치면 0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과거에 제가 수급을 말씀드릴 때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세 가지가 아니라 했다 그죠? 총 다섯 가지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 자체가 뒤에 붙는 수급 주체에 따라서 함께 합산이 되면 0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인 우리가 편의상 개인 외국인 기관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은 수급에 대한 편을 유튜브 내용 확인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봐야 될것 같은데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부터 봐요. 테슬라. 애플부터 볼까요? 애플 떠 있네요. 자, 애플이 지금 요번에 신저가를 좀 그려내는 모습이에요.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고.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오는, 뭐, 코로나 때로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자, 액분을 했죠. 액분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바닥 형성 이후에 반등을 보이고 또 한번 반등을 보였지만 요번에는 이제 신호가 안 떴어요. 그리고 지금 신저가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다중바닥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났죠. 그죠? 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고 요렇게 지금 고가 가격대가 이제 점점 무너지면서 그죠? 흘러내리는 양상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한 주가 추이도 보면, 자, 테슬라도 지금 하락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은 보이는, 자, 여기 이제 주봉이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자,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단기 반등에 이제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신호가 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도 신호 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요거는 이제 틀리는 신호가 지금 드러났죠. 지금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고,
여기 앞에 있는 신호만 정확하게 지금 적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테슬라 그만큼 이제 과하게 지금 빠져있다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다. 저도 일부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맞는 것 같아요. 공매도에 대한 영향도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우리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든지 또는 애플 같은 기업들을 기술주들, 그런 기술주들을 이제 또 성장주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성장주들에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PR, 하나가 이제 ROE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PR이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기대감을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PR 뭐 8배에서 10배 정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이제 높다, 그러면 이제 고평가돼 있다, 그거보다 낮다 하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기준을 많이 매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적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고평가라고 나타나는 그러니까 PR 10배 이상에 있는 종목군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80배, 90배까지도 갔던 적도 있었고, 마찬가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100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실적은 좋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 목표치까지 달성이 될 거야. 그것을 우리가 이제 ROE라든지 또는 PR로 매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PR이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PR이 낮게 매겨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관은 사지 않을까? 왜 외국인이 사지 않을까? 그건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놨지만 이제 치약이나 칫솔 같은 것들도 이런 산업은 이제 발전성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PR 밴드가 두 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치약 칫솔 이것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 말고는 없는데,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뭔가에 대한 변화가 보일 수 있을까?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가치적인 부분 자체 좀 더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PR 밴드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키워드 자체는 바로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만큼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때가 많고 그만큼 높은 PR을 매길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PR을 높게 매길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테슬라라든지 또는 애플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적인 부분 자체 우리는 높게 평가를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에 따른 평가 자체가 지금 현재는 거품이 조금씩 걷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주된 이유는 미국 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이유가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은 좀 더 테슬라가 정말 과거만큼 그렇게 크게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과점 형성할 수 있을까?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거품도 조금씩 사라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낙폭이 과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초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추세적 상승이거든요. 그런 추세적 상승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오늘 밤에는 뭐 반등은 나오겠죠. 왜냐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당분간 반등은 나오겠지만, 대신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가 자체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은 좀 더 조정 양상은 드러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마찬가지로 본 김에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보합권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전 세계에서 40%에 대한 장비를 차지하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약보합이었고요. 자, ASML 유명하죠. 0.58%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2%가 빠지는데 그쳤고, 자, 램 리서치, 자, 유명한 장비업체죠. 1.4% 빠졌는데 바로 반도체 장비주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
애플이라든지 또는 테슬라만큼 하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 넘어 4%, SK하이닉스가 7%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장에 있는 종목군들은 많은 변화가 없었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어제 이유수가 있었습니다. 투자 세액 공제를 25%로 확대하겠다. 다가오는 반도체 겨울에 지원을 나서는 정부 움직임이었다. 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가 어제 시장에서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이라고 보다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더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어제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땠다 했어요? 지금 지수로 봤을 때 삼성전자라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왜? 지수 자체가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반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주에 대한, 대표 대형주들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전일 하방에 대한 자리를 다졌던 그 구간에 대한 거래량에 의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고, 이건 이제 고점이죠. 그럼 그 사이에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갭, 우리가 이 갭 포인트까지는 한번 드러날 수 있는데, 자, 작게 보면 2280포인트고요. 작게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2300포인트 정도. 그래서 기초 반등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여기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폭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 자, 그리고 반도체 세액공제 얘기가 나왔던 것도, 호재를 여겼던 것도 사실이고, 자, 낙폭과대가 컸던 것도 사실인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자, 바로 이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자, 악재는 선반영됐다라는, 우려감은 선반영됐다라는 투자 심리도 저는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삼성전자 55,000 밑으로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길게 봤을 때도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 나왔거든요. 이렇다고 해서 이제 바닥을 넘어갔다. 이제는 꾸준하게 추세 상승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일시적인 기초 반등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시장을 1년 이상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 가격대의 자리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매입해서 취약계층 임대를 검토해야 된다. 사실 이제 이 뉴스만 보면 우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사실 이제 방점을 찍는 뉴스입니다. 저렇게까지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데, 사실 저런 뉴스들이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완전 뭐 공산주의적인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양까지도 관리를 한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 그리고 이제 기사들은 호재로,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일환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2023년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적으로 이제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건설주들도 다시 바닥을 찍고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건설주들 몇 가지 보시면, 최근 들어서 손이 뭐 간지간지 거리시는 분들 많이들 계실 것 같아요. 자, GS건설도 오늘 강하게 반등을 붙여내면서 약 6% 정도 반등을 붙여내는 모습이었고,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4.8%가 돌아서 올라오는 부분, 최근에 상각했던 이제 동부건설 같은 기업들도 오늘 바닥에서 2.8%, 그리고 이제 유동성에 대한 위기 있다 얘기,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 태영건설도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1.2%가 반등이 나왔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좀 더 한 번 더 꺼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과할이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야, 이렇게까지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나? 지금 오늘 대통령이 발표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미분양에 대해서 정부가 사겠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냉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오래 돌아올 수 있는 회사채 만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이제 부도 관련된 부분 자체,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착공 물량이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수주를 받아 있는 곳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미분양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 지금 현재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이미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아직까지 메이저급에 대한 부분, 메이저 건설사들, 우리나라 뭐 5대 건설사 얘기하는데요. 그런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약률이 80%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름이 들으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뭐냐?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둔촌주공입니다. 자, 요번에 2월 언제입니까? 1월 17일까지 계약일이에요. 지금 계약을 한창 하고 있고, 1월 17일까지 계약인데, 자,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계약을 만족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 세대수도 많고, 만약에 이게 또, 미분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부도 사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전반기 아직까지 채권 시장이 안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그런 드라이브가 걸어간다고 보고, 그래서 건설주, 이제 바닥 드러났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 완화 나오고 있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한번 참으면 어떨까? 저는 이 결과를 한번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우리가 뭐 쉬쉬하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해도 여기서 어떤 분들은 미분양 될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메이저 건설사에서 하는데 그래 다 차지 않겠나, 계약 80%까지 다찰 것이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과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그 장이 뭐 자이 레디언트 거기 이제 단지가 컸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 뭐 지금 나머지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기사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직 뭐 100%는 아닌데 뭐 70%, 80% 된다. 뭐 쉬쉬하면서 그런 소문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건설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다고 보고, 좀더 한번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해 보자. 아직까지는 기초 반등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PSK, 자,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비 업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비 업체, 그럼 앞서 얘기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그 ASML, 요세 가지 기업이 도쿄 일렉트론까지 점유율이 약 60%대요,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PSK가 제일 점유율 높은데 약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반도체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더 저는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PSK도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두 번째 캐리소프트입니다. 시총이 좀 작은데요, 유아 컨텐츠는 불경기가 없다는 얘기 있어요. 그렇게 보고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캐리소프트. 자, 그리고 이제 JVM, 어제도 이제 JVM 했는데 오늘 좋았습니다. 자, 저는 추가적인 신고가 출하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JV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도전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